안녕하세요.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아우, 지난 한 주간 감기 걸려서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은 뉴질랜드에서 16년 동안 사는 동안 제일 추운 날인데 싶습니다. 눈도 많이 내리고요. 그래서 옷을 이렇게 두툼하게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좀 답답하고 그렇게 느껴지시겠네요. 거기는 한창 뜨거운 복중이니까. 바람기가 수컷에게는 본능적인 거라 해도 남편들이 아무 때나 바람기가 발동되는 건 아니거든요. 대체 어떤 것들이 잠자고 있는 남편들의 바람기를 일깨우는지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세상 모든 여성들이 남편의 바람기를 자극하는 거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내 입장에서 보면 TV에 머리 쳐박고 여자 연예인의 짐을 흘리는 남편의 꼬락서니가 참으로 볼썽사납고 한편으로는 그렇게라도 대리만족하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아유, 저 새끼 저거 이 요리랑 졸라 하고 싶은 모양이네. 야, 그런다고 김혜수가 너한테 한 번이라도 줄 것 같냐? 자, 남성들이 뽑은 섹시스타. 뭐 영어로 말하니 뭐 그럴듯하지만 솔직하고도 천박하게 표현하자면 모든 남성들이 한번 해보고 싶은 연예인, 뭐 이런 거잖아요. 하여간 TV 보고 침 흘리는 남편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그건 그래도 혼자 상상만으로 그치는 일이니 뭐 집에 있으니까 참아줄만 합니다. TV 보고 침만 질질 흘리던 남편들에게 무모한 용기를 불어넣고 직접 행동에 나서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남편들은 TV 속 여자 연예인의 몸달하던 그런 멍청이가 아니라 늑대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운 야성의 스콧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길을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손톱을 드러내고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동안 아내가 남편의 이 몹쓸 본능을 꾹꾹 눌러놓았는데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아내가 메워놓은 사슬을 끊고 남편이 멀리 도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바람길을 자극하는 상황 첫 번째. 남편에게, 남자에게 잘해주는 여자가 있다. 친절한 여자가 있다. 입니다. 이건 순전히 남편들의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자의 친절을 남자들은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받아들이고 자극받습니다. 여자들의 잔잔한 미소를 띤 친절은 중장년 남성들의 얼어붙은 가슴에 불을 붙이고 아랫도리에 팽팽한 긴장감을 줍니다. 그러니 중년 남성들은 자기 혼자 큰 오해, 작은 오해를 반복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냉탕과 온탕을 오가게 됩니다. 커피숍에서, 백화점에서, 레스토랑에서 손님으로 마주하는 여성 직원의 친절에도 마음이 설레입니다. 잠깐씩이라도 설마 내가 진짜 멋있어서 저렇게 활짝 웃고 친절한 건 아닐까? 라는 오해를 하게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래도 곧 제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친절에 매일 놓이게 되는 경우는 오해가 믿음으로 변하고 이 믿음이 행동으로 나서게 만들죠. 예를 들어 이런 일은 회사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납니다. 회사에서 여자 동료들의 친절함을 오해하는 경우가 이런 상황이죠. 당연히 여자 직원 입장에서 보면 남자 동료에게, 상사에게 불친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친절은 사회생활의 기본 에티켓이잖아요. 예의를 갖춰 동료에게, 상사에게 행동했을 뿐인 거죠. 하지만 이 중년 남성에게는 작은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오고 작은 오해들이 모여 큰 오해를 낳습니다. 이제 그녀의 모든 몸짓 하나하나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보내는 사인, 그러니까 신호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바야흐로 과대망상이 시작되는 거죠.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그녀가 자신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녀가 입은 타이트한 스커트, 강렬해 보이는 립스틱, 나풀거리는 브라우스, 윤기 흐르는 머릿결. 아니,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어쩌라고? 저런 뒤태를 보이면 저렇게 스커트를 입고. 아, 죽여줍니다. 혼자만의 상상과 오해로 가슴엔 불꽃이 활활 타기 시작했고 마음으로는
벌써 그녀와 모텔에서 뒹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극과 오해로 결국은 당사자에게 대시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죠. 이렇게 만땅으로 충전된 성적 에너지로 바람을 필 대상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경우도 흔하디 흔합니다. 여성이 보인 친절로 그 여성에게 대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서 받은 자극으로 다른 여성에게 이제 대시를 하게 되는 거죠. 야, 여성의 친 어떻게 해? 일로 나와! 야, 너! 일로 와! 문 열어! 여성의 친절을 친절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신호로 받아들이고 오해하는 남자들은 정말이지 불쌍하고 천박한 존재라고 여성분들은 생각하시겠지만, 아, 어쩌겠습니까? 그게 수컷인 걸. 남자의 바람길을 자극하는 상황 두 번째, 친구가 바람 피우고 있을 때. 남자에게 있어 사랑과 섹스는 전쟁이고 승자만이 얻을 수 있는 전리품입니다. 나의 아내를 얻기 위해 우리가 치뤄냈던 그 많은 경쟁자들과의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바라만 봐도 승리를 쟁취한 자신이 너무도 자랑스럽고 흐뭇해집니다. 그러니 남자들 사이에서는 그것만큼 흥미진진한 얘기는 없죠. 군대에서 축구, 그러니까 군대 3가의 얘기가 아무리 재밌다 해도 사랑과 섹스에 대한 이야기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이야기 속 자신은 언제나 모든 여성이 흠모하는 카사노바가 되는 것이고, 함께 잤던 여자들은 모두 홍콩 보내버리는 막강한 슈퍼파워 병광새가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의 이런 류의 연애 무용담은 용맹한 수컷들끼리 교환하는 정보이자 자극제이며, 전사를 전쟁터로 다시 나서게 하는 출전가와도 같습니다. 글 너무 잘 쓰지 않아? 자신은 안온하게 아내만을 바라보며 지내고 있던 그 시간, 친구는 그 험한 세상 밖으로 다시 나가 사냥감을 쟁취하기 위한 전쟁을 치렀고, 승리의 전리품을 얻어 짜릿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그 이야기. 다시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남자는 가정을 뒤로 하고 자신을 기다리는 멋진 전리품을 얻기 위해 길을 나서게 됩니다. 한편으로 우리 청소년기에 겪었을 법한 어른들의 눈을 피해 하지 말라는 짓을 친구들과 같이 함께 했을 때 형제애를 느끼듯이, 중장년이 되어서도 아내의 감시망을 벗어나 친구와 함께 저지르는 불륜이 가져다주는 그 뜨거운 동지애와 짜릿함은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먼저 바람난 친구는 꼭 쿵짝이 잘 맞는 친구를 위해 그 여자친구의 여자친구가 새끼를 쳐줘서 네 명이 함께 놀러 다니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죠. 유후! 아유, 얼마나 좋은, 활력소입니까? 그러니 좋은 친구 사귀는 것은 어릴 때나 나이 먹어서나 중요하네요. 이 좋은 친구란 남자의 입장에서 또는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달라지는 거죠. 아니, 우리 남편은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이래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이런 얘기를 중년이 되어서도 또 듣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안 재밌나 봐?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남편의 바람길을 자극하는 상황 세 번째, 돈 있고 시간 많을 때. 그렇습니다. 아무리 숫기 없는 남자라도 성공해서 돈 있고 시간 많아지면 슬슬 바람기가 올라오죠. 모락모락. 어디 뭐 할 거 없나 하고서. 남자가 돈을 벌면 첫 번째로 골프채와 차를 바꾸고, 두 번째로 친구를 바꿉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를 바꾼다는 아주 자명한 진리가 하나 있죠. 거의 예외 없습니다. 벌어들인 돈의 규모에 맞춰서 단계별로 차 바꾸고, 친구 바꾸고, 여자 바꾸고, 이런 순서를 밟아 나가는 거죠. 하나하나 갈아치우게 됩니다. 왜 남자는 돈을 벌면 바람을 피우게 될까요? 왜 여자를 갈아치우려고 하는지요? 아, 여기서 잠깐 광고! 이것에 대해 인류 문화학적으로 좀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 영상 바람피는 남편들을 위한 변명 이란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꼭 보세요. 자본주의 시대에선 말 그대로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놈이 잘난 놈이죠. 그러니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순간 그 숙기 없고 숙맥이던 말주변 없던 유머 센스조차 없어 누구 하나 눈길 주지 않던 핵 아싸는 하루아침에 매력 덩어리 모든 여성을 흥분케 하는 핵 인싸가 되어버립니다. 더러운 거죠 세상 씨발. 아니 돈으로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는 게 어딨습니까? 여전히 재미없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그의 말은 이제 모임의 중심이 되고 웃기지도 않는 그의 말에 모두가 웃겨 죽겠다고 배꼽을 웃겨 잡습니다. 세상은 술값 내는 놈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니까요. 돈 냄새를 기막히게 맡는 이 여성 동포들도 그의 곁에 몰려들게 됩니다. 아니, 돈으로 여성의 마음을 사는 이런 녀석이 부럽냐고요? 같은 남자로서 말이죠? 에이, 사람이 인간미도 있고 유머 감각도 이렇게 철철 넘치고 어? 머리엔 좀 지식도 있고 그래야죠. 어떻게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그런 세상은 하지만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죠. 더 이상. 그러니 솔직히 졸라 부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남성들이 말이죠. 제 인생에도, 아니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인생에도 한 번쯤 차 바꾸고 친구 바꾸고 양쪽 품에 여자들 안고 껄껄껄 호탕하게 웃는 그런 날이 올까요? 제 이 수준 높은 유머 감각에 반해서 모든 여성들이 배를 움켜쥐고 저와 함께 하고 싶어 몸이 달아오르는 그런 꿈 같은 날이 제 인생에도 하루라도 올까 말입니다. 오긴 뭘 와! 제 인생이 어디부터 그래. 제 인생이 어디부터 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아내와는 아직까지도 알콩달콩합니다. 뭐 저런 핀잔을 듣긴 하지만 말입니다. 때리지 않는 게 어딥니까? 그것만으로도 무지하게 복받은 놈이라 자축하며 오늘 얘기 마쳐야 단잠을 잘 수 있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